금정산성 누룩마을을 찾아가기 위해서 부산역에 내렸습니다. 이제 전철을 타고 금정산성 막걸리 양조장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으로도 지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퇴근을 해서 보통 양조장들이 오전에 작업들을 많이 하고 새벽에 일을 하죠. 왜냐하면 술을 걸러서 신선한 술을 대기시켜놔야 이제 배달차들이 와서 그 술을 가져가서 가게 배달을 하거든요. 그런 관행들이 있어서 막걸리 제조장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퇴근 시간이 빠르고요. 여기 보니까 상품화 시키는 게 금정산성 막걸리 8도짜리 2,000원, 6도짜리 순이라는 제품이 나오네요. 1,500원. 그리고 이제 5도짜리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정산성 토산주, 유한회사 토산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마을 하천가의 골목에 벽에다가 누룩 할매 이야기 이 벽화 그림을 그려놨네요. 오래전부터 우리 마을 아낙들은 생계를 위해 누룩을 디뎠다.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 집 건너 두 집이 누룩을 디뎠다. 누룩 디디는 집에 별을 붙여서 하늘에 올린다면 산성 하늘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다. 누룩 디디는 집에 별을 붙여서 하늘에 올린다면 산성하늘을 가득 채우고 나올 정도로 많은 집에서 누룩을 빚었다고 합니다. 누룩마을 벽화 이야기, 누룩 금정산성 마을 이야기 벽화네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여기 이제, 이 방구멍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전면 쪽에 방구멍이 하나가 있고, 또 후면 쪽에 또 방구멍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문을 열어보게 되면은, 저 안쪽에 방구멍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저 안쪽에 구멍이 하나 나와 있고, 지금 이 벽 두께가 지금, 약간 이 정도 되니까 한 40cm?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이 전부 다 흙벽입니다. 흙벽이라는 건 이 위에 진짜 뭐 흙을 가지고 옛날에 다 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이 부역을 통해 가지고 예 다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흙벽이 되다 보니 자 홀로 내리고 이래 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보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부산시 미래유산이거든요. 네, 부산시 미래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덧칠해가지고 흙벽이 안 얼어져도 예, 그렇게 제가 덧칠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목욕탕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공동 목욕탕으로. 그러면은 이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이게 지어졌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아, 그 전부터 이게 있었죠. 아, 그 전부터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전에도 예. 여기에서 누룩을 만들었던 공간이네요. 예, 그래서 누가 사람을 살려거나 그런 식의 거. 공간은 아니에요. 예,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예. 이걸 아까 침 얘기했을 때 뭐 땀구멍? 그러니까 이제 공기 구멍이죠. 공기 구멍인데 예. 왜 그런가 하면 안에서 이제 이 구두리기 때문에 불을 지피게 되면 열이 너무 하게 되면은 예. 이걸 이제 그렇죠. 열기를 좀 빼내는. 열기를 빼내는 그런 거. 땅구멍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아까 그래서 빵구멍이 빵구멍이라서 빵구멍 빵 뚫려서 빵구멍이 나온 거죠? 아 그런 나는 빰이라 그런 줄 알고 빵구멍 땅구멍인 줄 아는데 예 그리고 이 안이 지금 아 실용 이렇게 해놨네요. 예, 상태를 볼 수 있네요. 깔끔하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까는 자리가 이게 지금 이게 뭐 갈대인가요? 갈대 발인 거죠? 예, 예, 맞아요. 예전에는 여기 산에 이렇게 갈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서 그걸 꺾어서 예, 그걸 꺾었어요. 하는 거죠. 예, 물가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에도 있는 예, 갈대. 산 갈대. 예, 산 갈대. 산죽은 아니고 산죽 훨씬 더 굵으니까. 예, 예, 예. 아, 이게 미래 유산이 됐다고요? 예. 잘하셨습니다.